아케미 호무라 모드 술뱅 때 여기저기 다 부러졌지. 모가지 분리된다고 이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전투 시작 시 탐색 한 장을 밴드에 가져옵니다. 포션 슬롯을 두개 획득합니다. 포션 슬롯. 잠깐만, 뭐야 이거. 모든 적에게 7피해를 줍니다. 도루. 이 카드를 버려서 사용합니다.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 피해를 5줍니다. 취약을 부여합니다. 체력을 8 회복합니다. 절망을 추가합니다. 저주네. 뽑았을 때한 장을 더 뽑습니다. 어디서 나온 캐릭터냐고요? 마마마 짱 재밌는데. 빨리 넷플 가서 보세요. 제거 불가인데 왜. 턴 시작 시 무작위 무기 한 장을 핸드에 추가합니다. 적에게 둔화를 부여합니다. 의도를 바꿉니다. 넷플에 있는 것 같던데. 빨리 보셈. 님도 보셈. SSM 대전차. 방어도가 있으면 두배 피해. 힘을 영었습니다. 보유한 저주수와 같습니다. 약화 취약 2. 꿀거리. 세머항. 다짐성. 공격 또는 파워 카드를 선택하여 손이 가득 찰 때까지 해당 카드를 복제합니다. 뭐야 이 도류. 2 곱하기 2 곱하기 이 도류네. 의심. 와 데저트 이글. 강타는 뭐가 되는 거야?
오. 꿈제비. 공격 카드를 사용하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둔화를 부여합니다. 사용 불가. 네, 공짜 카드네 이거. 와, 이게 뭐야? 난전 물결표현 모르겠는걸. 요즘 애들은 마마마도 모르고 말이야. 망월영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장문이야. 체력이 50% 이하면 회복합니다. 좋은데?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스킬 카드를 핸드로 가져옵니다.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공격 카드를 가져옵니다. 오. 영코 만들면은 와 디펙트 카드. 뭐야? 카드 설명이 그 유희왕만큼 어렵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 탱크롤이다. 예비가 있네. 예비 되게 좋은데? 뭐지? 아, 게으른 뱅이를 뽑았구나. 분화 왜 들어갔나 했네. 포션 슬롯은 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니까 고맙네. 폭탄도 무기 카드야? 세상에. 아씨. 까까. 84. 알트 F4도 지스타에 나왔던데. 7 피해를 8번 줍니다. 어미.
13피해를 8번 줍니다. 말살. 알트 F4버 같은 게임을 만들고 게임 행사에 가다니. 근데 나도 방송에서 소리하고 게임 행사 갔잖아. 포박을 얻습니다. 저주를 뽑으면 소멸시키고 기적을 수거합니다. 오. 카드를 12장 사용하면 회피 도약을 추가합니다. 이건 너무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에너지 늘어나는 카드가 있나? 자승자박으로 간다. 자자. 염원을 추가하고 비용을 0으로 만듭니다. 오. 무기를 추가합니다. 8피해를 줍니다. 보유한 저주만큼 4피해를 줍니다. 턴종료 시 보존합니다. 괜전 0코. 인공물을 얻습니다. 힘을 빼앗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아까 똑소리 냈냐? 맞아, 누구야? 누가 그랬어? 섬광탄. 골드를 얻습니다. 낮은 승천 개꿀이고요. 뭐야, 서순이네. 취약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안 남아있었어. 이거 왜 투척 아님? 투척이네? 아니네? 투척이네? 투척이 맞네. 기적을 추가합니다. 저주를 추가합니다. 이거 약간 디펙트 느낌 나는데. 캐릭터가. 아니, 디펙트 맞는데. 적의 의도를 바꿉니다. 그런 거 심장에다가 쓰면은 무슨 꼴이 나는 거지? 궁금하니까 삽니다.
아수인에게 두 배 피해를 줍니다. 카드를 두 장 뽑고 소멸합니다. 뭐야? 에이득인데? 사약화를 부여합니다. 저주 남겨놓고 딱히 지우지 말자. 밸류 올리자. 와우. 12방어도를 얻고 턴을 종료합니다. 막지 못한 피해만큼 힘을 잃습니다. 싸제 폭탄을 추가합니다. 모바일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버립니다. 오. 안 써. 오. 에? 파도라. 잠깐만. 아예 모르고 있었네. 한계 생김. 판도라라서 뭐 지워야 될지도 되게 애매하네. 에, 뭐 지우지? 오우. 강제 보고 제가 아는 홍우라인가 해서 왔는데 이름을 헷갈렸네요. 빅치치 개매 홍우라가 이 이름인 줄. 그 개매도 있죠. 탐욕의 손. 아. 서순. 급지. 완전 디펙트인데. 럭키 디펙트. 럭키 디펙트인지 언럭키 디펙트인지는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잠깐만, 미라손이 나왔다고? 아, 그리고 또 썼으나. 바보. 5장 보존. 아야. 탱크롤이다. 탱크롤이다. 공격 의도가 있으면 5배 피해를. 뭐야 이거? 대검이네 이거. 1코 대검 쓰냐? 드디어 서순난항. 밸류 높은 카드들이 꽤 있어가지고. 모든 적에게 일약화를 부여합니다. 저주가 5장 이상이면 2절입니다. 뭐요? 아! 아니 저거 왜 자꾸 서분하지? 그럴 수도 있지. 서훈의 자유. 힘 좀 더 줘. 욕설. 3 피해를 8번 줍니다. M249.
이러면 또 서순이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1승천인데 뭐. 잼탄. 더워져요. 뱀. 디버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저게 진짜 만병통치약 아닐까? 코스트 아 서순 서순 주네 만원. 힘을 6 빼앗습니다. 던지실 기절 어접 25 피해를 8번 줍니다. 사기네 사기. 약취 손 면역 의도를 바꿉니다. 의도 바꾸고 저장 우종료에서 깨라 이거네. 카드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애매한 것 같아. 밸류는 좋은 것 같은데.
실수 좀 했네. 괜찮아. 유물이 좋아서. 성동액체 약화와 취약을 가진 저주만큼 부여합니다. 양초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와, 철파. 뭐야 이거? 악인데. 딱지 게임은 사기 카드를 써야지. 아하. 오, 서순. 서순도 병이다, 이 정도면. 딱. 욕쟁이. 욕설이 복사가 된다고. 아니 뭐야 이거 사기잖아. 사니까 강화된 거 주네. 몸부림은 받기 싫은데. 역시 쓰레기 멘트. 예, 욕설 밴. 서훈 맞춰서 했으면 잡았겠다.
와, 신성. 저거 서훈은 언제쯤 안 하냐? 아니, 텍스트 사기당했어. 내 꼬로미 같은 거는. 오야. 뿌다다다다다다다. 아니, NN 트로피 피. 턴 시작 시 사제 폭탄을 추가합니다. 12 피해를 주고 처치하면 복제합니다. 비용이 0입니다. 애기 저금통. 잼탄. 총이 최고야. 탱크 롤이다. 승선 낮으면 포박 풀면 다시 안 거네. 기본적으로 사형마 애들이 밸류가 너무 좋아. 저주도 버린 카드 덤이라서 개꿀이고.
핸드 조심. 카드 뽑을 만한 게 별로 없긴 하지. 으에. 공이 최고야. 최대 체력의 15%를 회복하고 디버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포션이었네. 와, 마도카 아시는구나. 참고로 동물학원 나 셉니다. 와, 마도카 아시는구나. 참고로 진짜 겁나. 정신공격도 지금 되게 세네. 요렇게 해놓고 슬라임 크로스 할 때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안 돼요? 이건 사기야. 사기 당했어. 총 총이 최고라니까. 미쳐버린 밸류. 이건 무조건 총이다.
방방방방방방방. 처음 탄 놈들. 소총 맞고 정신 못 차리죠. 나도 정신 못 차리겠어. 처음 보는 카드가 너무 많아. 보유하지 않은 사형 만장을 추가하고 무작위 저주를 버릴 카드 너무 추가합니다. 저주가 다 버린 카드 들어가서 밸류가 미쳤는데. 얘는 일러가 왜 이럼. 카드를 원하는 만큼 못 버리고 그만큼 뽑습니다. 딴따란딴딴딴 딴따란딴딴딴. 구매 옥션 메타. 나 죽어. 장화 개빡들. 탱크 롤이다. 빵. 창이랑 방패보단 총이 세지. 생산 괜히 버렸네. 밴드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고동 1뎀 간지럽고.
기절. 아, 이 곡물. 총. 기절. 대세동기 그 자체. 왜 갑자기 아클 됐어? 하트 어택. 인과율 점수. 에 뭐했다고 100점씩이나 주냐. 엔트로피 마셔줘. 저주를 소멸시키고 기적을 추가합니다. 사형마가 15종류 있으면 모든 적을 처치합니다. 뭐야 이거. 개사기네. 12장 사용하면 회피 도약을 추가합니다. 다음 카드에 비용 이용이 됩니다. 뭐야 이건. 진짜 소화기잖아. 불가침을 없습니다. 뭐야 이것도 개사기네. 사기 카드 겁나 많은데? 요것도 개사기. 체력을 잃고 힘을 얻습니다. 체력 잃는 건 좀 별로다. 골드를 얻고 도망치게 합니다. 뭐야 포켓몬이요? 이것도 개사기네. 전체적으로 사기 카드가 되게 많네요.